몇 개고? 인천공항에 맛집 말이다. 몇 개고? 공항에서 맛집을 찾는 건 조금 어려울 듯한데. 그래서 몇 개고? 한 군데 있습니다, 회장님. 자, 오늘은 인천공항에 초대를 받아 오게 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만한 맛집들을 한 곳에 모아 인천공항 내에 가게로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루언서 초대로 인천공항에 오픈하는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뭐 제가 인플루언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게 된 계기도 여러분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튼 이곳 가게의 이름이 백년가게라는 곳인데 아마도 식당 앞에 백년가게라는 표말을 보신 분들도 많이들 계실 거예요. 처음에 저 표시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무튼 백년가게라는 건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점포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래 니네 성장 가능성이 많네 하면서 공식 인증 받은 점포들을 백년가게라고 합니다. 그런 백년가게에서 나온 시그니처 메뉴들을 모아 모아서 밀키트 식당을 오픈했다는데 그 현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셋! 와, 밀키트 식당이라 저는 머리털라고 처음인데요. 간단하게 조리되는 밀키트 특성상 식당 내부는 그렇게 넓진 않았고요.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가게들의 밀키트가 원조 맛집의 분위기나 맛까진 따라갈 순 없겠지만 저같이 맛집을 찾는 분들이라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장기적으로 외국 나갈 때 뭐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밀키트를 구매하고 먹을 수 있는 곳이 인천공항 내에 생겼다라는 건 상당히 획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주문 방법은 키오스크로 할 수가 있었는데 키오스크에 있는 메뉴들과 또 안에 진열된 상품들이 약간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저희는 식사류만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식사를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밀키트로 가져가실 수 있는. 들어와서 이렇게 포장으로 가져가시면 네. 골라보죠. 저는 신포순대. 순대국은 먹어줘야죠. 이걸로 합니까? 네. 와,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육원전이라고. 육원전? 동그랑땡 같은 거. 동그랑땡 같은 거? 네, 한번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남겨져서 나오니까 이런 어때요? 뭐지? 너무 맛있는데? 밀키트이지만 뭔가 막 밀키트스러운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막걸리집 가보셨죠? 거기에서 먹는 그런 전집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다. 괜찮네요. 맛있다. 정말 육즙이 펑펑 터지는데.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거는 밥은 따로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밀키트에 뭐 밥이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는 융통성 없게. 네, 양념도 하나씩 이렇게 주시거든. 이렇게 깍두기하고 무말랭이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좀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살짝 한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 먹는 순댓국 같아. 진짜 가게에서 하는 순댓국 같습니다. 이거. 아 그래? 어. 느낌이 괜찮네요. 들깨 따로 넣으면 완벽해지겠다. 네. 자 한번 드셔보시죠. 어때요? 배감 순댓국이구나. 그 맛인데 오. 딱 정확해 그 느낌. 아니 밀키트가 이 정도면 괜찮네. 그냥 나는 사다 먹으라면 사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갈비탕이 나왔습니다. 갈비탕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게 들어있어. 엄청나게 크네. 와 이게 밀키트라고? 소가 살아서 들어가 있는 거 같네요. 한방 갈비탕인가? 한방 갈비탕? 색깔이 약간 검은스름한 게 그럴 것 같았거든? 약재 같아. 육수야. 뭔가 그 궁중 뭐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 고기 덩어리 봐봐. 이런 게 들어있다고? 대단하다, 리스트가.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먹을 만한 것 같아. 먹어볼게요. 네. 최고다. 진짜 유명한 음식점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상당히 말없이 잘 드시고 계시는 거. 배고파. 자, 보통 우리가 기차역이나 뭐 이렇게 공항 터미널에서 밥을 많이 먹잖아요.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좀 실망하는 부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세트 역시 너무 비싸고 너무 많은데. 맞아, 맞아. 그런 데를 왜요? 생각하면 여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어떠셨나요? 나는 여기가 되게 잘 될 것 같아. 왜냐면 밀키트인데 상점이 퀄리티도 좋았거든. 우리가 여기 밀키트 하나하나 품목마다 다 점주님들을 오늘 만나뵙잖아. 엄청 자부심이 많으시고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항에서 외국을 나갈 때 급하게 식사를 해야 되는 방이 너무 비싸고 상황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냥 먹으면 7,000원? 뭐 8,000원? 뭐 도리비 영화 한 1,000원 정도 더 간 것 같아요. 네, 1,500원 정도. 가성비도 좋고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내가 해외 나갈 때 시장에서 이렇게 밀키트 사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먹으려고 몇 번 사가지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뭘 초대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았어. 맛있었어. 맛있었어? 다행이네. 왜냐면은 이게 밀키트라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일단 여기는 중요한 게 그냥 단순히 밀키트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인천 공항 안에 왜 공항 안에 저런 데가 있는지.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의 도움으로 인천공항 백년가게 밀키트 식당 개소식에 초대가 되어 방문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전국 각 지역의 맛집을 한 곳에 모아 외국인이나 국내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맛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식당임에는 분명했으며, 또한 빠르게 조리되는 밀키트의 특성상 공항에서 부담없이 이용하기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 2022년 마지막 날일 텐데요.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행복 가득한 일들만 우리에게 생기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자, 이것도 밀키트 종류 중에 하나였는데, 와, 이건 맛있다. 둘 다 맛있구나. 어때요? 맛있다. 면이 거의 우동면이네요, 우동면. 여기다가 집에서 해 먹을 때는 콩나물 좀 넣고 계란 삶아가지고 넣으면 맛있겠다. 그러니까.